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글쎄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을 느낀 적은 없지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 보았을 때는 계시는 것 같은 데는 확신은 없습니다. 예, 잠재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계신다는 네. 게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생과 우주의 문제와 결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좀 막연하시지요. 네. 제가 질문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작품을 우리가 보면은요 작가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작자의 성향이나 성품을 알 수 있지요. 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작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을 실체적으로 전개해 놓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금방 제가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을 전개해 놓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요? 네. 우리가 저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세계에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을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 하면 크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현상도 그렇습니다. 식물을 보면은 우리가 수술과 암술에 의해서 각각 존속하고 동물들도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해서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세계의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 자체 내에도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칭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늘 부모님으로 계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양성적인 부분과 음성적인 부분만 계실 것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신성은 없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조세계는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사 상대적 관계를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박 선생님께서도 뭔가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10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는데요. 한 가지 예.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예. 피조 만물에는 그러니까 모든 뭐 나무나 꽃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예. 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김 선생님이나 저에게도 예.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는데 과연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까요? 아, 저는 정교생활 하기 전부터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의 악한 성품도 있고요. 네. 선한 성품도 있는데 선한 성품을 발견할 때면 꽃보다도 정말 그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선한 그 품성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운 성품이 아닐까. 또 한없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네. 인간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 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할 땐 있으면 선생님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난중에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샘마스 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